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엘입니다. 윤석열이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로 미국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핵무기 정보를 공유하고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느냐라는 로이터통신 기자 질문에 NO!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이 같은 대답은 윤석열의 발언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윤석열이 또 제2의 바이든 날리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비판이 들끓자 대통령실은 또 급하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전력 자산의 운영에 관한 정보의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까 당연히 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핵전쟁 연습은 핵 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다 라고 덧붙이면서 로이터 기자가 노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졌고 해당 문답이 사실과 다르게 확대 해석됐다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은혜의 해명은 또 사실일까요? 자, 이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미는 정보 공유 강화, 비상계획 확대, 모의 훈련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 핵 연습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핵과 관련된 정보나 훈련은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로 윤석열이 주장했던 핵 전력을 공동 기획하고 공동 연습한다는 소리는 거짓말이 된 셈입니다. 정말 쪽팔림의 연속이죠. 이번에는 또 무슨 해명을 내놓을까요? 자, 잘 들어봐라. 분명 핵이라고 했다라고 우길까요? 아니면 국민들 귀가 잘못됐다고 우길까요? 아니면 바이든이 오락가락한다고 우길까요? 어쩌면 바이든이 대답한 건 노가 아니라 노, 즉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나 외교 참사, 국격 추락은 계속 더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수사권으로 국민 겁박하는 일에는 정말 열심인데 이 윤석열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곳곳에 숨어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정말 같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잡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드러내놓고 비정상적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집단을 먼저 잡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나라 곳곳에 드러내놓고 암적인 사람들과 암적인 집단을 먼저 잡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우선 순서지요. 앞서 한동훈이 국회에서 돈봉투 소리가 난다라면서 국회를 모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에서 농담조로 어디서 무슨 소리 안 나냐? 이거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다라고 말한 바 있지요. 한동훈을 직격한 것입니다. 그러자 한동훈은 정치인이 뇌물을 받는 것과 공당이 공개적으로 뇌물범죄를 비유하는 것 어느 것도 웃기지 않고 괴이하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 한동훈의 이 같은 말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은 뉴스킹 박지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에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잘 훈련된 배우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한동훈이야말로 가장 괴이한 장관이다 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앞에서 항상 대사를 하는 걸 보면 항상 준비를 해온다. 대사를 칠 때 굉장히 극적인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내용과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한동훈은 사실 조연인데 조연이 주인공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윤석열이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우면서 도어스태핑 출근길 약식 회견을 계속해 오다가 지금 안 한 지
한 달 가까이 되는 거 아니겠냐. 그 도어스태핑의 자리를 한동훈이 지금 메우고 있다. 어제 한동훈이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괴이하다라는 표현을 썼던데 저는 오히려 이런 한동훈의 모습,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장관의 모습이고 저는 한동훈이야말로 가장 괴이한 장관이라고 평가한다 라고 후려쳤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요. 윤석열 대신에 한동훈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듯 합니다. 악역을 대신 맡아서 분위기 띄우고 흥행시키려고 자극적인 언어와 무리한 액션을 선보이고 있죠. 한동훈이 올해까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손에 피를 묻히는 역할을 한 다음에 차기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될 텐데 조연이든 주연이든 이 배우의 기본은 연기력입니다. 그런데 연기력이 너무 형편없어서 흥행은커녕 폭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주연, 한동훈 조연, 천공 연출, 뭐 글쎄요. 이름만 들어도 이들을 모토로 한 이 한 편의 영화는 머지않아 제작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그때는 흥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의 소리에서도 한 편의 다큐를 준비하고 있고 말이죠. 한편 윤석열이 신년 인사회에 이재명 대표를 초대하지 않으려고 메일로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할 마음은 없고 안 하자니 욕먹을 것 같으니 마지못해 메일로 형식만 취한 것이죠. 쪼잔하고 찌질함의 끝판입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 전화 한 통 넣지 않으려는 저런 찌질한 모습으로 어떻게 야당에게 협치를 운운하는 것일까요? 해서 이재명 대표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결국에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전 문희상 상임고문이 이 김현정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달랑 이메일 하나만 보냈다라며 불쾌감을 표시하면서도 청와대도 있어봤고 야당 대표, 여당 대표도 해봤는데 그때마다 참석하자는 것에 손을 들었다. 야당 시절에 가면 개밥의 도토리지만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에 한 번도 안 빼고 꼭 갔다. 대통령의 상징성, 국가의 첫날을 시작하는 이런 큰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고 그게 원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안 간 것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종이 쪽을 보냈든 이메일이 왔든 참석을 했어야 했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개똥 지론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 마냥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그 모양새가 노망이 드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판단력이 부족하면 말을 아끼는 것이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얻는 길이지 않을까. 상황 판단을 못하면 입이라도 닫고 사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제발 입 좀 닫고 사십시오. 자,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이 신년사에서 전선 12척으로 적과 싸운 이순신 장군의 정신으로 일하겠다라고 새해 다짐을 밝혔습니다. 죽서서 개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공수처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언급하다니 이거야말로 실로 기여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진욱 처장 임기 1년 남았는데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